안녕하세요. 챕터 2-3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. 오늘은 다리와 팔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우선 다리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 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리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저희는 좀 심플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서 전에처럼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좀 알아보고 갈게요. 일단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. 허벅지 뼈가 내려오면서 튀어나오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종아리 쪽에 저 볼륨이랑 그 골반과 다리가 이어지는 저쪽 볼륨이 좀 중요해요.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서 나오는 쪽은 이렇게 평평해야 된다는 거, 그 다음에 안쪽 종아리는 발목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온다는 점,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하고 표현하기가 좀 까다롭지만 저희는 심플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생략할 수 있는 건 생략하고 가겠습니다. 이렇게 발목에 있는 이런 거는 안 할 거고요.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. 약간 S자 느낌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. 이런 하나하나의 제스처들이 모여서 좀 매력적인 그런 바디 쉐입을 만드니까 스컬핑 하실 때 이런 점에 좀 유의하셔서 모델링 하시면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저희는 발은 뭐 그냥 전체적인 모양만 잡고 세세한 그런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맨발을 만들 일이 있더라도 SD에서 발가락이 있는 거를 잘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발 자체가 워낙 작아서 거기 발가락을 다 넣기에는 혹은 넣더라도 굉장히 작게 넣겠죠. 자, 그럼 이제 저희 같이 다리 만들어 볼 텐데요. 저희 다리에 쓰일 기본 도형은 저희 브러쉬 창에 IMM 프리미티브라는 브러쉬가 있는데요. 그 중에 왼쪽 겁니다.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캡슐을 이용할 겁니다. 제가 스피어도 써보고 실린더도 써보고 큐브도 써보고 막 이것저것 여러 개 써봤는데요. 이 다리나 팔 만들 때는 캡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저희는 일단 다리 한쪽부터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 캡슐의 장점이 뭐냐면 저기 보시면 위아래가 저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쉐입을 잡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굉장히 로우 폴리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도를 높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그냥 도형 두 개만 놓고 대충 모양을 했는데도 요 느낌이 나왔죠? 지금 이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 상태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옆에서 봤을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S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기본 모양이 저렇게 잡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. 자, 일단 다리는 대강 요정도 했고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하면서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대강 요정도면 모양이 나왔다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팔을 만들 건데요. 저는 어깨에 이렇게 항상 스피어를 하나 박아 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더라고요. 그냥 몸통에서 바로 뽑아내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포즈 바꿀 때나 뭐 이럴 때 좀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스피어를 하나 박아 놓고 거기에 이제 팔이 붙어 있는 식으로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포즈 바꿀 때나 수정이 필요할 때 몸통까지 바꿔야 될 일이 없어지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 어깨와 팔 혹은 뭐 몸통 이렇게 그냥 다이나멧이 돌려서 합쳐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아까 다리는 캡슐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실린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팔도 캡슐로 하긴 하는데요. 이렇게 실린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
그리고 혹시 시메트리 걸어둔 상태에서 스케일이나 뭐 길이 조정 같은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저 시메트리라고 써져 있는 저 버튼을 누르시면 해결이 됩니다. L 시메트리라고 써져 있는데 무슨 L이 무슨 약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. 아무튼 그 버튼을 누르면 해결이 됩니다. 자, 그럼 팔도 대충 한번 볼까요? 팔은 다리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쉬운 느낌이에요. 딱 저 체인 느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저거 외에는 뭐 크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없어요. 근육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SD 캐릭터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체 모양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. 자, 그럼 오늘 팔이랑 다리를 만들어 봤는데요. 잘 해보셨나요? 잘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손이랑 나머지 이제 마무리 과정 하는 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